누구든지 목이 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의 뱃속에서, 그의 배에서, 그의 속에서, 이렇게 읽으셔도 되고요. 그의 뱃속에서 생명수가 강처럼 흘러나올 것이다. 성령의 에너지를 말합니다. 진짜 뱃속에서 생명수가 강처럼 흘러나와서 우리 몸의 부활체를 온전히 만들어줘요. 이거 단전 있는 자리입니다. 여기서 생명 에너지가, 성령의 에너지가 솟구쳐가지고 여러분 몸 전체를 가득 채워서 꽉 채우면 여러분 몸 안에서 이게 이 육신을 허물 벗고 그놈이 내 본래 모습이 돼가지고 우하 등천하게 돼요. 그 얘기를 해주신 거고요. 밑에 떠보세요.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 이게 자꾸 내 물이라고 하는 게요. 성령이 주는 거예요. 실제로 성령이 주는 건데, 아니 예수님도 성령한테 받은 거기 때문에 내 거 받아 이 소리가 성령한테 받아 같은 소리입니다. 내 이름으로 성령한테 받아.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니. 육체적인 거라면요 목마르겠죠. 육체적인 게 아닌 거예요. 이 생명수는 영적인 거기 때문에 내가 주는 이 생명의 에너지, 결국 누가 줘요? 성령에서 나오는 에너지입니다. 성령의 에너지를 먹은 사람은 어떻게 돼요? 그 사람 속에서 끊임없이 솟아나는 샘물이 돼요. 어떻게 만들어요? 영생에 이르게 해버린다. 영생까지 끌고 가버린다. 이거 다 리얼한 실전팁입니다. 알고 보면 여러분 단전에서 에너지가 솟구쳐서 팔다리를 가득 채워요. 호스에 물 들어가면 꽉 차듯이 여러분 몸 안에는 사실 지금 비어 있어요. 에너지가 꽉 차봐야 알아요. 이게 꽉 차면요 에너지가 빵빵하게 차 들어가야 팔다리로 아 이거구나 하는 이게 생명수가 온 몸에 꽉 차 솟구쳐가지고 샘처럼 솟구쳐서 꽉 채운다는 거구나. 그러면요 이게 육신이 죽어도 이놈이 내 육신을 대용이 되겠다 하는 것 다 압니다. 그냥 만나보면 다 팔다리에 꽉 채워놓고 온 몸에 꽉 채우고 있으면 이게 내 몸 대용이구나. 이게 본래 내 썩지 않는 몸이구나. 누구나 알 수 있어요. 채워보지 않고 얘기하면 안 되고 일시적으로만 차도 안 돼요. 막 샘처럼 솟구쳐서 생명수가 꽉 채우려면 그 호흡의 비밀을 풀어야 됩니다. 왜냐? 성령에서 오는 에너지만으로는 이게 안 돼요. 몸에서 기능을 해줘야 돼요. 뭐냐면 이것도 사실은 성령 에너지인데 내가 적절한 호흡을 통해서 그 도교에서 말한 태식이라고 하는 게 우리 기독교에 하는 분들도 얻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뱃속에서 이렇게 진포스 뱃속에서 솟구쳐 나온다는 게 태식 증상입니다. 사실은 제 용호비결 책에 보시면 나올 거예요. 이 증상인데 태식을 제 용호비결 책 보시면 동양의 도교에서도 태식을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신식이라고 그래요. 신식 하나님의 숨이라고. 폐호흡이 인간적인 숨이면 단전히 숨을 쉬는 거는 하나님의 숨이라고 그래요. 진짜 성령 에너지가 모이고 우리 몸 안을 채우고 모으고 채우고 모으고 채우고 하는 현상을 일으키는 자리가 단전이고 그 자리를 지금 우린 단전이라고 하는데 인도에서는 차크라라고 하죠. 차크라 수련을 통해서 각성되면요. 그게 내 에너지로 채우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채워져요. 내가 이제 호흡을 활용하는 것뿐이지 호흡 안에 들어있는 숨 안에 들어있는 영적 에너지를 가지고 내 몸 안을 변화시키는 작업은 누가 하냐? 다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성령 받아야 되고 성령한테서 에너지가 와야 되고 내가 호흡을 적절히 조절해 줌으로써 즉 율법도 내가 지켜주는 거잖아요. 성령의 뜻대로 내가 실천해 줘야 되죠. 성령의 에너지도 내 몸 안에 제대로 받으려면요. 인간이 거들어 줘야 됩니다. 그 거드는 작업이 올바른 호흡을 통해서 내 몸 안에 그런 하나님의 숨이 온전히 기능하게 도와주면요. 내 단전에서 하나님이 숨을 쉬기 시작합니다. 내 숨이 아니고 하나님이 숨을 쉬면서 내 몸을 완전히 변화시켜요. 성령의 에너지로. 그러니까 그냥 성령 각성에서만 오는 성령 에너지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또 공부가 있다는 거예요.